nice or not. You make me very happy. You're gonna make me an extremely wealthy man. He's out, walking in the woods. What's going on?이란 친구 어디 있어요? 뭐 하는 짓이야? 이나 떠난다고 할 때 그냥 보내주지 그랬어. 그 재수없는 새끼 착하고 예쁜 애인 만나서 이제나 잘 살아 했는데 그냥 도망가지 왜 돌아와서 개죽음 당하냐고. 어? 아유 바보 같은 새끼. 말해줘요. 이나 씨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? 발코네라는 사람, 불법 경매 조직을 갖고 있는 마피아였어요. 이나는 그 사람 밑에서 일한 거고, 얼마 전에 베트남계 마피아들하고 주도권 전쟁이 있었나 봐요. 여러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중 이나도. 그럴 리 없어요. 그럴 리 없어요. 수현 씨. 도와줘요. 내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도와줘요. 경찰도 근접 못하는 마피아들 일이에요.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워요. 수현 씨. 내 눈으로 보기 전엔 믿을 수 없어.
아니 어떻게? 번 돈보다 외상 깔린 게 더 많아. 땅콩 아저씨. 그 장부는 다소 왜곡된 부분이 있습니다. 그만두시오. 이만하면 그만두는 게 아저씨를 위해서도 좋겠습니다. 저도 한 달간만 딱 두고 보시면은. 자, 나 좀 봐주시오. 기다렸어요. 아니, 복채가 얼마인가? 2만 원이요, 2만 원. 응? 다섯 장만 고르시지요. 등 쓸모없는 멍텅구리 인생에 그나마 쌍패 하나 건졌으니 천만다행입니다. 너 아직도 하우스 틀락 끓이냐? 아니에요. 아이, 저 바위 아저씨와 같이 일해요. 바위? 아니, 가리봉동 야바위? 예. 어? 아니, 이 치수 형님 아니세요? 야, 정말 오래간만이네. 아, 이게 얼마만이에요, 그래. 가만 있어봐. 그러니까 그때 김천 우시장에서 형님 책 일하시고 나 저 야바오 하고 그때 보고 오늘 처음 보네. 야, 그러고 보니까 그게 7, 8년이 지났네. 야. 너 요즘도 초등학교 근처 다니면서 야바위 하냐? 에이, 형님도 참, 아, 이 나이에 그런 짓을 어떡합니까? 요즘 저 짭짤한 사업 하나 하고 있습니다. 안 그래도 그 동업자 하나 구하는 중인데 형님 한번 해보시겠어요? 뭐? 투자 예치 확정됐습니다. 예. 일단 1500만 불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. 아니요, MGM 그룹은 좀 더 두고 봐야 돼요. 그쪽은 호텔 신축을 전제로 투자를 결정하겠답니다. 그래. 좋겠다. 부럽지? 언니도 스카우트 제의 받았어? 조건이 뭐래요? 주임 자리 주고 연봉도 올려준대. 주임? 언니 갈 거예요? 글쎄. 생각 좀 더 해보고. 자, 다들 모여봐. 말씀하시죠. 요즘 여러분들에게 여기저기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는 걸로 압니다. 앞으로 제주도에만 5개 정도의 카지노가 더 늘어나는 것이 확실해지면서 숙련된 딜러인 여러분들의 가치가 높아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. 늘어난 카지노의 경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는 의문입니다. 지금 시장 규모로 보면 틀림없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. 지금 당장 더 좋은 조건에 스카우트 된다 해도 최악의 경우 월급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. 잘 판단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 좀 쉬시죠.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. 경험도 연륜도 부족한데 괜히 관리를 맡았나 후회돼요. 전 회장님을 믿습니다. 회장님이 이사님께 정문 카지노 관리를 맡기셨을 땐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힘내세요. 오랜만이네요. 미국에 갔다는 소린 들었는데 간 일은 잘 됐어요? 네. 안 좋은 소식이군요. 여기 잔 하나 더 주세요. 난 지금껏 내가 원하는 건 뭐든 다 가졌는데
내가 원했으면서도 유일하게 못 가진 게 정원 씨예요. 그것 때문에 자존심 많이 상했어요. 상한 자존심 회복하자면 언젠가 정원 씨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정원 씨 내 앞에 무릎 꿇는 수밖에 없겠다 싶어요. 이거 좀 먹고 기운을 좀 차려. 그만 보내. 안젤라가 이렇게 힘겨워하면 그 사람 어떻게 주님 품으로 가겠니? 이젠 네가 나 때문에 불행해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안 할 거야. 대신 널 떠나지 않을게. 다시 떠나지 않을게. 아직은 어느 누구도 만날 여력이 없나 봅니다. 몸이 안 좋으면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마음을 더 크게 다쳤습니다. 안젤라 혼자 힘으로 삭히고 이겨낼 겁니다. 그럼 수녀님, 저 수녀님 뵌 적 있습니다. 옛날 수연 씨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르면서 뵀었고, 그리고 오아시스 그룹 서승돈 회장 비서실에서 뵀었습니다. 서 회장님하고는 안녕히 가십시오. 태종원! 태준아! 오랜만이다.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야? 뭐 좀 알아볼 게 있어서. 그동안 한명진 사건을 수사해왔다. 그 사건은 수사팀 대체되고 미궁에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. 그랬지. 경찰에서 혐의를 둔 이나하고 종구영을 찾을 수 없었으니까. 근데 이제야 실마리가 풀릴 것도 같다. 범인을 찾은 거야? 아니 뭐 아직 확실한 건 아닌데, 내가 생각하는 유력한 용의자가 양순국이라는 사람이야. 양순국 그 사람 너희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거 맞지? 야 참, 그 이나한테 소식은 없냐? 아, 그 새끼 말이야, 그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연락 한번 할 만도 한데 말이야. 이나 죽었어. 뭐? 죽었어. 좀 전에 만난 사람 형사 아니니? 옛날 친구예요. 무슨 일로 온 거야? 그냥 제주도에 볼 일이 있어서 들렸어요. 이 나가 죽다니! 왜! 아저씨한테는 아무 얘기도 하지 마라. 아 울지 마 이 새끼들아!
될 기미는 있습니까? 오랜만에 뵙겠습니다. 사냥이 취미인 줄 몰랐네. 옛날 회장님 몇일 때 회장님 따라다니면서 등너머로 배운 거 한번 써봤습니다. 접시를 깨는 것보다야 살아있는 놈을 잡는 게 더 재밌지 않겠습니까? 자넨 충분히 그럴 만한 친구지. 자넨 어떤가? 자네도 최 회장처럼 살아있는 놈을 잡는 게 재밌나? 이 아이는 제 자식입니다. 그거야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? 자네를 닮았어. 아니 자네보다 더 아두구만. 두 사람 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부류야. 신규 허가난 카지노 지분 매입 포기하십시오. 더 이상 집착하시면 그동안 회장님이 싸우신 거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흥분하시는 거 아버지답지 않으세요. 그놈이 날 짓밟으려고 작심을 한 거야. 참을 수 없어. 참을 수 없어. 회장님. 무슨 일이야? 중문 카지노 지분이 최도환 회장 손에 넘어갔습니다. 뭐야? 너희나 일어났니? 잘 잤어? 자, 수현이. 응? 형, 수현이 기다려. 야, 정신 차려, 임마 좀! 수현이 없어! 벌써 8개월 전 일이야, 응? 너 의식도 없이 8개월 동안 여기 이렇게 누워 있었던 거야. 수현이 기다려요. 나서 두 달 후쯤에 정원이하고 같이 한국으로 돌아갔어.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뭐 우리 쪽이나 베트남 쪽 다 잠수함을 탔고 대외적으로 네가 죽은 걸로 돼 있어. 그 두 사람도 네가 죽은 걸로 그렇게들 알고 있어. 힘들게 버텨왔던